가공하지 않고 순수한 100% 국내산 율무를 가지고 고소한 볶은 율무차를 만들었습니다. 볶은 율무차인데요. 따뜻한 물에 끓여서 드시면 맛있는 율무차가 됩니다. 진짜 율무차는 100% 국산 율무를 방앗간에서 직접 볶아낸 것을 말합니다. 율무차로 드실 때는 통으로 볶아 보리차처럼 맑게 끓여 드시거나 율무가루로 아주 곱게 분쇄해 만들어 미숫가루나 콩가루처럼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하시는 분이 율무를 끓여 차처럼 드신다고 하셔서 100% 국산 순수 율무를 깨끗하게 씻어 고소하게 볶은 통 율무차를 만들었습니다. 율무차를 이야기하면 학교 다닐 때 먹던 자판기 율무차를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율무가루는 당분과 여러 성분이 많이 들어가 맛은 달짝지근하니 맛있지만 진짜 순수한 고소한 율무차 맛은 아닙니다. 어쩌면 인스턴트 식품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율무차가 건강에 좋다고 많이 드시는데요. 진짜 건강에 좋은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율무차를 드셔야 건강에 좋습니다. 율무를 차처럼 볶아서 마시면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몸에 붓기를 빼주는데요. 진짜 효과를 보시려면 인스턴트 식품이 들어가지 않은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율무를 볶아서 차처럼 드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보리차나 율무차처럼 국물을 볶아서 만든 곡차를 좋아하는데요. 구수한 맛이 정감이 있고 어릴 적부터 먹어왔던 그 맛이라 곡차를 즐깁니다. 배가 고플 때는 때로는 허기를 달랠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 지방 함량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배고플 때 식사 대용으로 드셔도 매우 좋습니다. 물 드시고 볶은 율무를 또 드시면 되니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율무를 차로 마시기 위해서는 율무를 볶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가정에서는 후라이팬에 볶아 차로 끓여 드시면 됩니다. 한 가지 어려운 점은 불 저절과 볶는 정도를 얼마나 할 것인가인데요. 계속 저어줘야 타지 않고 골고루 볶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잘 볶아야 고소하고 맛있는 율무차 맛을 보게 되는데요. 볶아보신 어머님분들께서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물이 잘 우러나고 고소하게 볶아달라고 예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볶았을 때 맛이 제대로 나지 않고 물이 잘 우러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요. 볶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어떻게 균일하게 골고루 고소하게 볶아주느냐가 율무차 맛을 좌우하니까요. 방앗간에서 볶음 소스 장점은 사람이 불 조절을 하지 않고 손으로 저어주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일정한 온도에서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빠르게 움직여 골고루 볶아준다는 것입니다. 한잔 끓여서 마시는 중인데요. 저녁에 한잔 마시고 자려고요. 차는 마시고 율무는 먹을 거예요. 방앗간에서 고소한 볶은 통 율무차입니다. 물이 잘 우러나왔죠? 맛을 보는데요. 고소한 맛과 개운한 맛이 공존합니다. 율무차로 볶은 통 율무입니다. 통 율무차로 차를 끓여 드시는 분들은 개운하고 깔끔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미숫가루처럼 곱게 분쇄를 해서 율무가루로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볶은 율무차는 미숫가루나 선식처럼 드시면 됩니다. 맛은 좋은데요. 불율무 특유 부드러운 식감이 담백하니 좋습니다. 혹 자판기 율무차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맛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순수 율무는 달지도 자극적이지도 않습니다. 율무차를 볶은 후에는 빠르게 열을 빼주어야 하는데요. 볶으면서 발생한 열이 율무 안으로 스며들지 않아 탄맛이 나지 않고 맛이 깔끔한 맛을 내게 됩니다. 완성된 율무차입니다. 100% 국내산입니다. 맛있어 보이죠? 겉과 속이 고르게 골고루 잘 볶아져서 율무차 물이 잘 우러납니다. 고소하고 구수한 향이 코끝을 감동시킵니다. 혀끝에 닿는 고소하고 구수한 맛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곡차가 이렇게 맛있었나 고급스러운 맛에 반합니다. 예약이 들어와 볶은 율무차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당일 볶아서 당일 포장을 해서 당일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00%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볶아두고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예약 후 바로바로 볶아 최대한 율무 자체의 순수한 맛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일 바로 볶아 만든 율무차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저녁이나 아침 고소하고 맛있는 율무차 한 잔의 여유를 즐겨보세요. 맛있습니다.